제가 왜 이거를 추천템에 넣었냐면요, 이거를 새로 접하게 됐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기에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진짜 미친듯이 입술에 각질이 올라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뒤꿈치에 굳은 살이 많이 배기게 돼요.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1월에 로즈샵 추천템을 가져왔는데요. 짠! 이거는 브이디엘 쿠션인데요. 제가 쿠션 추천해달라고 하면 제일 많이 언급하는 쿠션 중에 하나고요. 여름부터 사용을 시작했었는데 지금 벌써 세 통째 사용을 하는 아이예요. 뷰티메탈 쿠션 파운데이션 롱헤어 제품이고요. 호수는 A201 제품이에요. 약간 핑크 베이스가 섞여있어서 피부 톤업도 해주고요.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거를 추천템에 넣었냐면요, 지금 사시면은 이 본품이랑 리필이 하나 들어있는 게 하나의 세트인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정가로 4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시면 리필을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이스처 라인의 리필을 같이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좀 별로 안 맞더라고요. 커버력도 너무 떨어지고 오히려 수분기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쪽에 좀 트러블 있거나 요철이 있는 부분이 너무 부각이 돼서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살짝 매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좀 건조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여름에 진짜 잘 사용을 했는데 요즘 가을 겨울철에도 좀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커버력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칠해왔거든요. 쭉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어떠세요? 커버력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너무 두껍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촉촉하고 보시면 살짝 광도 나요. 저는 제 피부톤이 잘 맞아서 이거 사용하면은 좀 피부 좋아 보인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약간 광 나는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차이 보이시죠 좀? 테스트 해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사시라고 제가 1월 추천템을 가져왔어요. 두 번째 아이템은 짠! 이거는 세범 컨트롤 팩트고요. 제가 전에 마몽드에서 루스 파우더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 루스 파우더보다는 이렇게 팩트로 된 거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진 않는 이 눈가 쪽이랑 이 눈썹은 유분기 때문에 처음에 화장할 때는 꼭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팩트 타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마몽드 사용하고 나서 괜찮아서 쭉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이거를 새로 접하게 됐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뽀송하게 되게 마무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가끔씩 파우더 바르면은 제가 이 쌍꺼풀 라인에 끼는데 이건 약간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추천템도 소개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진짜 살짝 보송보송하면서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딱 피지만 살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데일리로 많이 사용을 하는 마스카라인데요. 이거는 블리블리 제품이고요. 속눈썹을 붙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속눈썹 길게 연출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이렇게 솔이 얇아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건데 제가 일부러 여기에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만의 약간 꿀팁인데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마스카라를 바를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우 마스카라도 그때 지베르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솔이 좀 얇아서 좀 뭉침 없이 연출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인블리 마스카라가 또 그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뭉침 없이 길게 연장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요. 꽤 오래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사용하면은 워낙에 뭐 매일 데일리로 제가 마스카라를 바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마스카라에 비해서는 막 그렇게 빨리 굳는 편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가격 좀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마스카라 추천해드리면 저는 이 블리블리 마스카라를 추천해드릴게요. 짠! 이 라네즈의 립 슬리핑 마스크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립 케어 제품 소개해드렸었는데 그거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입술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고 좀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거 사놓고 사실 몇 번 사용을 안 해봐서 그때 당시에는 빨리 추천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진짜 미친듯이 입술에 각질이 올라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립 제품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막 맨날 바를 때마다 촉촉한 제품은 괜찮은데 매트한 제품은 너무 부각이 많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거의 좀 최근에 데일리로 밤에 잘 때 바르고 잤었거든요. 확실하게 좀 많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입술 각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테스트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핑크빛으로 돼 있고요. 향은 달달한 캐러멜 같은 그런 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캐러멜처럼 되게 끈적끈적거려요. 그래서 밤에 꼭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듬뿍 바르시고 자는 게 좋아요. 바르고 나면은 입술이 이렇게 좀 약간 도톰하게 돼가지고 촉촉해져요. 아침에도 살짝 약간 끈적거림이
있긴 한데 되게 부들부들해지니까 입술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추천템은 이거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마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스킨푸드 제품이고요. 모양 보시면 느껴지시죠? 발 모양이잖아요. 발 뒤꿈치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진짜 예전에 한창 발 뒤꿈치 때문에 진짜 고민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무심코 스킨푸드를 들어가서 혹시 뒤꿈치 제거하는 그런 제품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몇 년 동안 한 3번인가 바꿔가면서 사용을 한 제품이고요. 발 뒤꿈치 진짜 많이 고민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구두 많이 신으시는 분들, 운동화를 신는데도 뒤꿈치에 각질이 많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아마 발목 양말이나 되게 얇은 그런 양말을 신고서는 운동화를 신는 경우에 그렇게 뒤꿈치에 굳은 살이 많이 배기게 돼요. 두꺼운 양말을 신게 되면은 뒤꿈치에 좀 마찰이 좀 적어지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마찰이 많아짐으로써 굳은 살이 많이 배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나 우리 슬리퍼 많이 신고 다니면은 양말 안 신게 되니까 그렇게 각질 많이 일어나고 겨울에도 또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이거를 사용을 하고요. 자주는 아니고요. 진짜 너무 심하다고 싶은 날에는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에 발을 한 10분 정도 불려놓은 다음에요. 불려놓은 상태에서 제거를 하셔야지 확실히 부들부들하고요. 이거 하고 나서 꼭 바디크림 바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예방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편한 신발이나 두꺼운 양말을 신으셔서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1월의 론드샵 추천템이었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볼게요. 안녕.